덤블랜비 시작하겠습니다. 지급재료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소고기, 대파, 판토부, 우엉, 표고, 팽이버섯, 배추, 양파, 실고냐, 죽순, 다시마, 달걀, 청주, 백설탕, 숟가, 진간장, 식용유입니다. 요구사항 보시면 전골 양념장과 다시를 준비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골 양념장에도 다시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국물을 만들어서 전골 양념장 그리고 다시물 따로 빼놓은 다음에 끓일 때 사용하겠습니다. 고기와 채소를 각각 적합한 크기로 썰어 준비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사이즈는 보통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한 입, 두 입 정도 먹을 수 있게 4에서 5cm 편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재료의 특성에 맞게 순서대로 볶아서 익히시오. 고기는 질겨지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하시는 게 좋고요. 단단한 야채들 먼저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다시물 끓이겠습니다. 물은 여유있게 한 3컵 정도 받아주시고요. 다시마 살짝 닦아주고 은은한 물로 끓입니다. 숟갓은 받으시면 이렇게 찬물에 담가서 싱싱하게 보관을 해주세요. 보통 배추와 숟갓은 끓는 물에 데쳐서 돌돌 말잖아요. 배추 말이야죠. 오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시험 볼 때 전골 냄비는 배추말이 하지 않는다고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재료들을 썰겠습니다. 재료들은 모두 세척해서 두었습니다. 배추는 이파리 부분이 지저분할 경우에 살짝 잘라서 사용을 해주시고요. 사이즈는 너무 작지 않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줄기 부분하고 잎 부분하고 익히는 시간이 달라서 이 부분은 먼저 구워서 아래쪽에 깔아주시고요. 이파리 부분은 나중에 살짝 볶으시고 줄기 부분 위에 살짝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접시에 놓으실 때 사람오리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샤브샤브집 가면 야채 이쁘게 세팅해서 주는 것처럼 저희도 썰고 바로바로 그렇게 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표고입니다. 표고는 기둥 제거해 주시고요. 저희 꽃모양 냄비오리에서 많이 내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팽이는 밑둥만 잘라서 지저분하지 않게 해주세요. 대파입니다. 대파는 어슷하게 자르시면 됩니다. 양파입니다. 양파는 절반대로 잘라가지고 부드럽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물이 끓어서 다시마를 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물을 다 빼놓지 마시고요. 3컵 끓였습니다. 그 중에 반인 1.5컵은 나중에 냄비 요리 끓일 때 사용을 하고요. 남은 1.5컵에 간장, 청주, 설탕을 넣어 살짝 끓여 스키야키 다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설탕 1.5큰술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간장은 설탕량의 2배이고요. 그리고 청주입니다. 청주도 간장하고 같은 양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설탕이 녹을 정도로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엉은 칼등으로 껍질을 깨끗하게 제거를 합니다. 흙이 있기 때문에 제가 키친타월을 깔고 깨끗하게 제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엉은 젓가락이나 쇠꼬챙이에 꽂아서 이렇게 연필 깎는 것처럼 얇게 채를 썰어주도록 합니다. 우엉은 식초물에 담그는 것이 색깔이 제일 안 변하는데요. 전골냄비에서는 지급제비에 식초가 없으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설탕이 다 녹아서 습기압기다리에 덜어놓겠습니다. 자, 냄비에 물을 끓여서 실곤약과 죽순을 데쳐내겠습니다. 그래서 잡냄새를 좀 없애주도록 할게요. 두부는 한번 직화로 굽겠습니다. 그 전에 모양을 이쁘게 다른 재료와 비슷하게 잡아주시고 구워주셔야 됩니다. 죽순은 내부에 석회질 있으면 석회질을 없애주세요. 그리고 편을 썰어서 데치셔도 되고요. 통으로 데치고 나서 모양을 만들어 주셔도 좋습니다. 소고기를 썰겠습니다. 소고기는 결대로 썰지 마시고요. 결을 반대로 썰어서 조금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게 준비해 주세요. 막이 있다면 막도 없애주고 사용하셔야지 질기지 않습니다. 최대한 얇게 편 썰어줍니다. 고기는 시험장에서 나오면 전량을 다 사용합니다. 특기압기의 주인공은 주재료는 소고기입니다. 그래서 주재료를 다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기는 가장 마지막에 썰어서 갈변되지 않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구워서 질기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자, 물이 끓어서 야채를 데치겠습니다. 죽순하고 실곤약만 데치시면 됩니다. 살짝 데쳐서요. 찬물에 한번 헹궈주시고 물기 제거해주세요. 실곤약입니다. 실곤약도 살짝 데쳐주시고 찬물에 한번 헹궈줍니다. 자, 이제 두부를 구워보겠습니다. 두부는 직화로 쇠꼬챙이나 쇠젓가락을 넣고 이렇게 겉면을 그을려가면서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부가 단단해져서 부서지지 않게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전골냄비는 끊임없이 불을 쓰게 됩니다. 다시물, 습기압기다래, 데칠 것, 구울 것, 그리고 마지막에 끓이기도 하죠. 그래서 시험 보실 때 불 사용을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보시고 시간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부는 이렇게 구웠습니다. 찬물에 한번 헹궈주세요. 쇠꼬챙이는 돌려가면서 빼줍니다. 자, 두부도 양파처럼 잘라서 장식으로 놔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쑥갓은 나중에 냄비요리에서요. 마지막에 꽂지만 미리 이렇게 장식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골냄비를 볶으면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완성작품은 아니지만 볶기 전에 먼저 접시에서 완성작품처럼 보이도록 깨끗하게 세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냄비에 볶으실 때는 습기압기 따래, 야채, 식용유 딱 준비해 주시고요. 다시물까지. 그리고 재료를 하나하나씩 볶아줍니다. 자, 기름을 둘러주시고요.
시험장에서 전골 냄비가 지급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냄비들은 코팅이 그다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료가 잘 들러붙을 수 있으니까 기름 코팅 잘 해주시고요. 불은 약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손잡이는 뜨거우니까 조심해주세요. 맨 뒤에 있는 배추부터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단단한 양파부터 하셔도 좋습니다. 자, 맨 뒤에 있는 배추부터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에 이렇게 볶아주시면서요, 만들어 놓은 스키야끼 다리를 넣어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물들게 해주시고, 이파리 부분은 아직 넣지 않았습니다. 기름이 여유분이 있다면 계속 사용하시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끓이는 것을 감안하여 살짝만 볶으시면 됩니다. 다음 양파입니다. 식용유 두르시고요. 양파 볶아주세요. 양파가 링 형태로 지급이 안 된다면 그냥 채썰어 사용하셔도 됩니다. 양파 색이 약간 베이지색으로 들도록 구워줍니다. 양파를 익혀두었고요. 그리고 또 기름을 조금씩 둘러가면서 하나하나씩 볶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야채들을 모두 볶았습니다. 그럼 마지막 소고기 살짝만 구워서 앞에다가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고기도 마찬가지로 식용유를 조금씩 둘러주시면서 소스를 넣어가면서 익혀주세요. 자, 고기가 반 정도 익으면은 이제 소스를 조금 조금씩 추가하시면서 골고루 물들게 해줍니다. 냄비 우림으로 만들어 놓은 다시물 남겨놨었죠? 요거를 재료가 반 이상 잠기도록 부어주세요. 그리고 색깔을 보시고 국물을 더 넣을지, 스키야끼 다리를 더 넣을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좀 남겼습니다. 고기가 반 이상 익었다면요, 또 팽이도 얹어서 숨 죽여주시고요. 숟갓은 맨 마지막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란은? 계란은 그냥 깨서 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전골 냄비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계란에 적셔서 먹는 음식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 보실 때 계란은 노른자가 터지지 않게 네, 이렇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골 냄비는 소고기가 들어간 음식이므로 이렇게 거품이 많이 뜰 수 있습니다. 그럼 거품 제거도 해주세요. 자, 모든 재료가 다 익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숟갓으로 장식을 하고요. 흐트러진 재료가 있다면 정리를 해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전골 냄비 완성되었습니다.